우리 박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도 내 사람을 내가 차치를 못하잖아. 둘이 있어. 남자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정말 올곧고 지 생각도 올바르고 정말 사회생활도 잘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는 허세가 많아. 그리고 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 뭔가라도 할애 같아. 그럼 본인은 누굴 택해? 얘를 택하지. 허세가 많은 놈은. 그지?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뭔 결혼을 따지고. 빨리 하고 싶어요. 응?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으면 얘를 택해야지. 마음이 안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맨 이혼하고 그러는 거야. 얘를 택해서 결혼을 했어. 알고 봤더니 빈깡통이야. 빈 껍데기만 있어. 그럼 본인은 어떻겠어? 맨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혼하겠지. 그지? 얘 고쳤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고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못 고쳤어. 얘는 그렇게 살아온 애고, 그렇게 살 애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끌리는 애는 이런 애만 끌려.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고, 본인이 이런 사람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안 돼. 아셨지? 그러고, 박시자수는 결혼 후는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고, 남자가 끊어져 나가면 본인은 내가 만나던 사람이 있어. 얘하고 헤어질 것 같아. 그러면 준비를 해놔. 맞지? 응? 네. 근데 뭔 결혼을 생각해, 지금? 응?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이 이런 사람만 만나오고 준비해 놓은 애 자체도 이런 애야. 그러다 보니 똑같아, 패턴이. 그러면 지루하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만나는 시간 자체가 점점 줄어들겠지. 1번 만났을 때 1년을 만났어. 2번 만나니까 10개월로 줄어들어. 3번 만나니까 8개월로 줄어들어.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만나는 시기 자체가. 안 그래? 어? 아닌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대답하면 내가 이상한 여자가 될것 같지? 그지? 아니요, 어? 안 아니요? 그랬어요. 본인이 지금 계속 머리는 이렇게 흔들고 내가 대답을 요구하니까 아니요? 어? 그런가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런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네. 어? 근데 머리는 왜 이렇게 흔들었어? 이게, 이거는 긍정 아니야? 경청. 경청? 경청할 때 이렇게 해? 네. 어? 그럼 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거는?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들어와도 올해 벌써 두 명이나 더 들어왔을 거야. 그치? 오래요? 올해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않았어? 한 사람을. 지금 만나는 애가, 만나는 아이가 지금 또래야?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좀 전에 헤어진 애가 또래야? 어려요. 몇 살이나? 2살. 2살? 걔하고 헤어진 이유는, 이유나 들어보자. 왜? 왜 헤어졌어?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전부 다. 전부 다? 뭘, 성격도 그렇고, 어? 성격도 그렇고. 뭘 맞춰야 되는데? 너무 싸우는 거랑 생활하는 거랑 달랐어요. 생각하는 거랑 달랐어요. 생각하는 게. 그 너무 자주 친구가 싸웠어요. 본인을 봤을 때는? 저를 봤을 때요? 걔도 똑같았는데?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이나 내가 진취하는 게 일치하다고 생각해, 본인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박시선아, 지금 본인 27이야. 본인보다 2살 어리면 25이야. 25살짜리가 사회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 얼마 안 했죠. 본인은 사회생활 했으면 얼마나 했어? 얼마 안 이게, 그래놓고 지금, 응? 내가 맞춰가야 되고, 맞춰야 되고, 결혼이라는 게,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고, 내가 고쳐나가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아.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세도 안돼 있으면서 결혼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치? 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면 그 결혼이 유지가 될까? 안 되죠. 안 되지. 초등학생도 그건 알겠다. 그치? 그쵸. 근데 우리 박시자수는 내가 뭔가를 고쳐나가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맞춰나갈 생각이 없잖아. 그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 어? 그러고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처음에는 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띄워주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있냐. 그래서 만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나하고 부딪히고 내 생각 자체를 이해를 안 해주니까 본인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 네. 근데 뭔 결혼을 한다는 거야? 어? 우리 집에 혼나러 온 거야? 어? 결혼에 오는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보는 사람의 눈을 좀 바꿔. 알겠지?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너무 커버리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하찮아 보이게 돼. 그러고 거기에 대한 실망이 더 커져. 그러지 마. 아셨어? 네. 응? 우리 박시자수는 남자를 만나서 로또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어? 정말 알콩달콩하게 살아가야지 남자로 인해서 내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내가 로또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아셨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뭔가를 맞춰나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아. 아셨지? 응? 네. 그러고 올 내년 내 후년까지도 운은 잘 들어차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봐. 아셨지? 네. 어? 그러고 또 뭐가 궁금해? 어? 건강. 야, 이씨. 아, 나 욕할 뻔했네? 내가 여기서 나이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27살짜리가 건강을 얘기하면 어떡하냐? 안 돌도 좋아요. 씹어먹을 나이에. 아니에요. 괜찮아. 본인 하는 뭐요? 일이 병원에 있잖아. 네. 어? 그치? 어? 그럼 그 병원에서 내가 또 어디가 좀안 좋고 그러면 바로바로 연결 해갖고 내가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러고, 지금, 뭐, 저 위로 올라가는 거야, 뭐, 어? 앞다퉈서, 나이 상관없다지만, 건강 괜찮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셨지? 어? 왜 요즘에 많이 피곤해? 어? 아니요. 그러면, 뭐가 많이 안 좋아? 그냥 뭐가 안 좋아? 몸이 안 좋다는 걸 받아가지고 결과를 어디가? 자궁. 응? 자궁. 야, 이씨. 아, 울겠네. 괜찮아. 그래요? 괜찮고, 애잘 낳고 살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셨지? 어? 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응?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없어?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셨죠? 네.